뉴스와이드 첫 번째 소식입니다.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회 정정순 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.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전격 발부한 건데요.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불사했던 정 의원,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. 김택수 기자입니다. 국회 정정순 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.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,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김판사는 정 의원을 불러 범죄의 중대성 등 구속 사유를 판단한 결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이로써 정 의원은 정치 생명에 중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.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최장 20일간 정 의원을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앞서 검찰은 지난 토요일 자진 출석한 정 의원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대면 조사를 진행한 지 35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틀에 걸친 대면 조사에서 나온 정 의원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구체적인 혐의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.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1월 캠프 후원 회장을 통해 회계 책임자 A씨 등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캠프 모 인사에게 활동비 1,500만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 당선 뒤 특보단 명함값 127만 원을 대납시키고 당선 퍼레이드를 한 B씨에게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선관위에 신고한 법정 선거 비용보다 2천여만 원을 초과 지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강력 부인했으며 자신을 고발한 전 회계 책임자 A씨와의 대지 신문에서도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기소를 마친 상태로 오는 18일 첫 번째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. HCN 뉴스 김택수입니다.